everything changes. 그래. 어?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있거든. 이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는 건데. 아 이거 진짜 끄면 안 돼? 참 잘했. 일단 시원이랑 정원이가 한 우리보다 늦게 올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너랑 나랑 아마 장을 좀 보고 있으면 될 거야. 아 좋아. 어. 뭐야? 오빠가 왜? 아직 출발 안 했다는데? 왜 왜? 아직 차 차 안 탔대? 전화해볼까? 어 전화해봐. 여보세요? 헬로. 야 주차가 없어. 아니 그러니까 뭐 차가 없다고? 예매를 안 해놓은 거야? 아니 가면 있을 줄 알았지. 뭐 최대 늦게라도 연락 줘. 일단 우리 지금 장 보러 가니까. 네. 오빠 전화해. 어. 만약에 차 구하면. 어 알았어 미안해 좀만 기다려. 아 진짜 피곤해지려고. 내가 장 보자. 왜 못 오는데? 아니 허락 받은 거 아니었어? 어 일단 알았어 일단 끊어봐. 야 지금 그러면은 은지, 시원이, 정원이, 수영이 네 명이면 벌금이 아니 벌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이라고? 네 벌금이 20이야 지금. 나 진짜 우울해. 그러면 정원이랑 시원이 올 수도 있잖아. 바베큐도 6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뭐 하면 조금 그건 할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2인으로 줄인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거야? 아니 일단은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가긴 가야 되잖아. 가긴 가야 된다고?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 못 오면 안 오면 벌금 5만 원 내야 되잖아. 근데 만약에 우리도 안 가면 우리도 내야 돼. 그러면 어? 가서 우리가 바베큐 먹고 사진 찍고 술 한 잔 먹는 거 사진 동영상 인증하면서 나 왜 근데 뭔가 설득되는 거야? 야 너란 나라 막 안 가서 달라고 하면 걔네가 야 니네도 안 갔잖아 이럴 거 아니야. 가서 우리가 그치. 바베큐 맛있게 먹는 거 찍고 기분도 좋고 사진도 찍고 5만 원도 받고 일석삼조에다가 우리가 술 한 잔 이렇게 자몽이 예술 이렇게 짠 하면서. 근데 봐봐 여기까지 너무 좋아. 좋은데 안 오면 어떡해? 안 오면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야. 아침에? 어 우리가 각자 구석에서 최대한 먼 사각지대에 서로 자고. 난 걱정은 안 하는데. 어 남사친이랑 왜 걱정을 안 하냐 지금. 걱정은 안 하냐. 걱정은 조금 해줄까. 개열받네. 키가 187인데? 무슨 걱정하냐 지금. 나는 너의 선택에 맡길게. 어떻게 할지. 오빠 가고 싶어? 나는 가고 싶어. 너는? 나? 여행이니까 또 나는 약속도 뺀 것도 있고 해가지고. 그러면 오빠가 나머지 오빠들 몸만큼 재밌게 해줄 거야? 당연하지. 자신 있어. 나 하고 싶은 게임 있는데. 뭔데? 그거 진짜. 나 해줄게. 내가 1인 3역을 해줄게. 1인 못해. 좀비 게임이라고 알아? 내가 좀비 이렇게 했다가 걸렸다가 이렇게. 진짜 정말 어. 정말로 제대로 얘기를 오케이. 해봐. 가서 나랑 일단 가서 뭘 할 건지 재밌게. 오케이 오케이. 주차하고 방키 받고 바베큐 먹고 둘이 커플 스파를 하고. 커플 스파? 아 시연인 줄 알았어. 커플 스파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바베큐 먹고. 근데 스파? 진짜 오빠 가고 싶나 보다. 진짜 길게 설명을 나를 설득한다. 그럼 어떻게 이제? 알았어 가자 렛츠고. 갈 거야? 어. 가는 거야? 어 가는 거야. 사평 가 안 가? 오빠랑 가면 진짜 안전하거든. 사평 가 안 가? 갑니다. 갑니까? 예. 예. 우리 공룡들 생각하자. 오랜만에. 그럼 간다? 그러니까 가자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 가자. 렛츠고. 집 가자 집 설아야. 우리 집? 집 끌어줄게. 나 안 가. 오빠 안 간다고? 뭐. 장난쳐 왜 그래 진짜. 나 안 가 너 혼자 가. 아, 왜 자꾸 다 안 간대? 나랑 가기 싫어 너들? 야 아,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설아야 어? 사실 아니, 이거 잠깐만 하지마. 그럴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. 아 사실 아 다 와. 아니 나 아니 나 빼고 가는 거야? 아니 진짜 이런 거 여행이 없었어 애초부터. 여행이 없다고? 어, 몰카야 이거 2주 전부터 너 속이려고 계획한 거야. 아니 그럼 2주 전부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? 다 거짓말이었어. 단톡을? 단톡을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게 자체가? 어. 왜 근데 하필 나야? 정원이 시원이 지금 다 서울에 있어. 진짜 지금 나 지금 뜬금마 꼬라기. 아 진짜 짱하네. 나 남자냐? 몰라. 왜 너한테는 못 온다고 얘기했다는데 왜 나는 연락도 안 받고 전화 다 꺼져있냐? 너 준비 다 싹 해왔어? 뭐 개인기 하려고. 장기장 할 때? 일단 기분 내릴 겸 래쉬가드 입고 있을까? 아
학교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무슨 몇 시간을 외우고 있어. 일단은 일단 둘이라도 가자. 우리가 옛날에 개그맨 생활을 동고동락 많이 했잖아. 뭐 드는 거는 뭐 없잖아 딱히. 맞지? 뭐 남사친 느낌 아니잖아 내가. 그치. 동기니까. 그치. 아니 근데 뭐 당일치기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게 패션까지 잡아놨잖아. 근데 가평까지 가서 당일로 갔다가 오는 건 나 죽어 운전 못해. 대리비가 37만원. 무슨 37만원? 여기까지 37만원이지. 가서 왕게임 뭐 하려고 했다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. 왜냐면 우리가 왕인 줄 알잖아 두 개 하면. 근데 우리가 가서 아무 일이 없겠지만은 이게 막 상상은 할 것 같다 맞지? 만약에 왜냐면 남녀 단둘이 거기 가평에 새벽 2시쯤 똑똑 이런 거 안 할게. 카톡으로 자 이런 거야. 어떡할래? 일단 가서 아무 일 없게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걸 우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크게 웃자. 크게 웃자. 얘들이 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.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나으니까 어떻게든 뭐 가는 방향을 해서 거기서 뭔 일 있으면 뭐 없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. 아 그러면은 아예 거짓말을 하고 갈까? 어차피 지네들이 모른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간 거를 얘네들이 아예 모르는 거지. 진짜 나랑 스포츠를 하지 않아? 스릴이잖아. 아니 네가 좋다 그랬잖아. 네가 가져오겠어 그랬잖아. 놀 땐 놀아줘야지.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. 아니 어. 너는 그러면 성남대가 어디야? 알아봤어? 내가 제 소형 카메라 사야겠다. 야! 야 내가 당연히 맞지. 뭘 저렇게 어설하게 생겼나. 미친 말이야. 너 저거 상자 좀 주세요. 뒤에 숨긴 거거든. 야, 이거 한 번씩 지금 물어 놓은 게야? 아, 진짜. 너 왠지. 아,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어, 왔어. 왔어, 왔어. 왜 이렇게 늦어? 아, 미안. 회사가 늦게 끝났어. 야, 햇반하고 고추장 내가 챙겼다. 확인. 야, 애들이 삼겹살 다 사놨다 그랬거든? 바비큐만 가서 해 먹으면 되는데 지금 애들 차 돌렸대. 애들 뭐 갑자기 못 간다는데? 단톡 못 봤어? 뭐 그래? 아니 갑자기 당일날 이러면 어떡하냐. 갈래? 그래도 우리끼리? 가자. 뭐 할 일도 없고. 그러면 이거 예약 좀 바꿔놓을게. 아 네, 이모 아까 전화드렸던 네 김민재요. 네네.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다섯 명에서 두 명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. 그 바베큐 다섯 명에서 두 명으로 좀 바꿔주시고요. 네 방은 못 옮기죠. 네네네. 그 네? 아, 커플 스파요? 네, 그건 할게요.